안 바르신다. 바쁘신가 보다. 찬우 형 신발끈 묶고 있대. 네, 인스타 라이브 중인데 송변님입니다.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 감기 기운이요? 뭐야,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네? 아이씨. 아, 뭐야, 신호를 주고 시작을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춤인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 자, 현재 시각 9시 41분입니다. 아, 12월 25일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인데 기념해서 네, 산타 복장을 입고 오늘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소통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신선하죠? 이 함음을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싹 하나씩 올려줍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가운데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럴싸하죠, 그래도. 이거 봐봐. 예쁘지? 아, 버섯향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어. 껍질도 쉽게 안 까져요.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우리 형철이 역시 벗기는 건 익숙치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봤을 때 이렇게 섞여 있죠? 이거를 막 주물러 주세요. 이제 신나게 주물러 주세요. 이거를 양파 위에 올려주세요. 양파 위에 파를 이렇게 넣어둡니다. 불을 지핀 다음에 약불로 계속 익혀주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제 우리 파티 불러야지. 응, 파티 불러야지. 사람 불러야지. 사람. 누구를 부르는 게 좋을까요? 오늘 파티. 여러분들 원하는 민가드 누구 부를까? 누구? 반다이크 안 돼. 응. 희연 아나운서. 아, 양희연 아나운서. 아니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번호가 없어요. 방금 이제 그 제작팀장님께 받아서 안 받으신다. 이제 바쁘신가 보다. 찬우 형, 아까 찬우 형 얘기하셨죠? 찬우 형. 찬우 형 신발끈 묶고 있대. 오케이 오케이. 수빈이 형. 네. 형. 어, 형철이야. 어. 지금 파티 열었는데 지금 형이 안 오셔가지고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형 바로 오실 거죠? 아, 근데 술 먹었어 내가. 아, 진짜요? 송변님입니다.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 감기 기운이요? 어. 주원이 형 하겠습니다. 주원이 형. 에, 그 저한테까지 왔으면. 네. 지금 많이 좀 힘든가 봅니다.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속마음 먹방하면서 밥도 같이 먹었으니까. 네. 너무 자주 보면 이게 탈나니까 약간 안 하던 걸 하는 거라서 그죠? 네. 네. 서로 이제 소화기관을 위해서. 네. 정말 정말 그 없다. 네네. 저 다시 저한테 연락해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네. 네. 어, 형 통화돼요? 어. 네, 인스타 라이브 중인데 지금 이제 파티용 요리를 제가 다 만들어놔가지고. 먹으라는 거 아니지? 먹으라는 거죠. 같이 와서 먹자고. 그렇게. 덕현이 형 불러보겠습니다. 덕현이 형. 여보세요? 네 형. 응. 형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집에 있는데. 집에 있어? 어, 잘 됐다. 지금 저기 우리 파티 하고 있는데 지금 어. 형이 안 와가지고 완성이 안 되고 있거든. 어, 재밌게 놀아. 어, 형 그래서 저기 형 와서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형은 있겠지 그래. 어, 형철아. 어, 명섭이 형 여보세요? 어, 아, 사실 저기 그 회사 사람들 먹고 남은 거 있어가지고 형님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 어, 나 라이브 보고 있었어. 아, 진짜요? 아, 남은 거 남은 거. 여섯 번째 실패할 때 출발했다. 아, 진짜? 아, 출발하셨어요? 응. 아, 좋아. 형. 야, 뭐 많이 있으면 남겨놔 좀. 아, 많이 남겨놓을게요. 형님 그래도 그 취향이 있으시니까 한 입씩 뜨고 이따 남은 거 같이 먹어요 그러면. 어. 오케이. 네. 좋아. 아, 알겠습니다. 어. 네. 이제 뭐. 아니, 크리스마스 때마다 영철이 보통 콘텐츠 기획하는 놈 누구냐 불러서 청문회 파티나 하자. 뭐야?
와우. 야, 인천. 마 와서 드셔. 아우. 일단 그 이게 차네. 조리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니까 먹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셰프님. 자, 드립니다. 현장 들고 바닥에 깔아주세요. 네. 잠시 깔아줘. 버섯구이 약간 아까 해가지고 좀 식었을 텐데 식어도 괜찮아요. 버섯이랑 이 아스파라거스를 하나씩 올려줍니다. 우리 쌈 싸듯이 롤로 말아가지고 한 입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때요? 와, 진짜 특이하다. 평을 좀 해도 되나요? 이거는 맨유 공격진 맛이다. 잠깐만, 맨유 공격진은 지금 그렇게 좋은 품이 아닌데? 나 따로 놀아.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이 따로 놀 수가 있지? 하몽 맛 따로, 버섯 맛 따로, 아스파라거스 맛 따로. 개성을 지켜주네. 네. 오, 와, X 따로 놀아. 와, 이거 거의 채시 공격진 맛. 채시 공격진. 먹어볼까요? 와. 오, 무로야! 오! 가루가 별로야? 오, 가르나초! 아, 진짜? 따로따로 와, 오! 아, 김PD님, 이거 좀 드세요! 한 번! 여기, 야, 여기, 저, 잭슨! 예, 무로야! 예, 스털링! 스털링! 오! 오! 볼 때마다 또 못 넣었어! 못 넣었잖아! 그러네! 잘 못 넣었잖아! 아, 아! 오, 콜라, 오! 사실 이게 맞아요, 같이 먹으면. 야, 왜 이렇게 눈이 맵냐, 여기? 양파 때문에. 근데 진짜 주방이면 사실 괜찮은데 요즘 우리 아가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이게 보여드려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됐네. 네. 오. 저 예술성에 모여있다고 누가 말고 지금 6천명 보고 계시구나. 야, 이게 뭐라고 6천명이 보고 있어. 와, 씨. 좀 떨리나 이거는. 갑자기 6천명 나오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바니걸 초대 성공했다. 진짜 그 개성이다. 바니걸. 네. 아, 제 취향이네요. 만난 것도 아닌데. 마스크 소개팅. 어? 뭐야? 어? 황동현이다! 왜 왔어? 황동현이다! 이 양반 왜 왔어? 봐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 않았어. 메리 크리스마스! 황동현 이 정도 아니라고 했잖아. 네, 젓가락 계속. 와인도 한 번 가져왔어요. 와, 와인 한 병 같이 이렇게 먹으려고. 네, 아, 그리고 저 여자친구가 네. 여기 새우깡을 아~ 또 이렇게 투 형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유, 새우깡이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와인 좀 더 보세요. 그래도 와인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인 한 잔 할까요? 네. 그럴까요? 아우, 새끼. 그 와인 따는 거 있나요? 와인 따기? 와인 따고? 아, 있어. 네, 와인 따기 좀 갖다 주세요. 오! 아니, 뭐야? 왜 왔어? 아니,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 아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아이, 반갑습니다. 아니, 형철이가 너 불쌍하게 얘기하길래. 네. 아이, 뭐야. 준비하고 이래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인사만 하려고. 네. 아니, 그래도 또 이렇게 혼자 보냈는데, 저희가 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잠시는 근데 왜 왔어요? 저는 원래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와인도 들고 왔어요. 아니, 와인 따개가 없는데요? 와인 따개 여기 있어. 여기다. 오케이. 아, 자,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아, 이거 있어. 아, 그래요? 나 네. 이거는 솔직히 모르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 자, 이 와중에 고기 꺼낼게요. 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 씨. 아, 미쳤나? 미쳤네, 씨. 모래시장은 많아요, 전국에. 전주에 셰프님. 일단 두 점씩 드릴게요. 맛을 보세요. 오. 아, 아, 저희가 일단 이걸 직접 한 거예요? 네. 제가 성인이 됩니다. 앞으로도 괜찮으시길 바라니. 디저트 한 거야? 어. 야, 맛있는데? 맛있지. 맛있죠? 맛있지. 근데 그 썰어주신데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네. 좀 쑥 얇게 썰어주시면 안 돼요? 얇게 썰까요? 좀 그러네. 나 왜 이렇게 덮었겠냐. 미안해. 뭐 통삼각인가요? 아, 그러네. 아, 어떻게 한 잔씩 받으시죠? 받기만 하시죠. 받기만 하시죠. 그 또 이제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뼈 있는 쪽은 제가 그 비밀 드세요. 네. 어, 이거 손톱을 깎아놨어. 손톱을 깎아.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 메리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거 좀 먹어봐요, 영남이. 아, 생활 잘했네. 이건 뭐야? 그냥 식전 약간 뭐랄까 에피타이저 같은 건데 파르고스랑 버섯 넣고 그냥 맥주 안주로 먹는 건데 이 버섯 맛을 먹는 건데 사실. 아, 뭐야 새끼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 홀트 한번 좀 할까요? 네, 이거를 좀 정리를 네, 한번 네, 좀 네, 하고 네, 네. 네, 하시죠. 네. 정현이 오고 하자. 아, 야, 영희력 진짜 뒤지더라. 어, 전화 왔다.
지금 내 집에 좀 급한 일이 생겼거든.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어 그래 형철아 명석아 사랑해. 어 내 일 좀 잘 해줘. 나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얼른 가볼게. 아이씨 잠깐만 21세기 최고의 단일 시즌 이거 해야지. 단일성 인정받은 거. 어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시즌 안 올리던 건데 아 리모플 멤버 별로다 뉴스도 끌어올려야 되나. 근데 내 탈이죠.